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한 수능 수학 이승효입니다. 잘 오셨고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공통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버퍼링도 걸리고 뭐 계산도 꼬이고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문제가 안 풀렸다 하면 기계공, 속도를 올리고 싶다 하면 3.5. 그다음에 이런 이 14번 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효자들은 좀 굉장히 반가운 문제가 나왔죠. 우리 이 구평 대비하면서 선생님이 그 여미배기, 이 귀여운 여미배기 출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번부터 다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지수함수 위에서 딱두 점,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잡아주는 이 상황. 이 상황은 이제 지수함수는 막대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수함수는 막대, 막대 그래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준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y는 2x제곱이니까 x가 1 증가할 때마다 막대가 두 배씩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얘가 지금 1 이렇게 되면은 이 위치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막대가 두 배가 되고 2 차이 나면은 제곱이라서 네 배가 되고 3 차이 나면 8배가 되고. 자, 이 성질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쇼츠 카운트다운에서도 지수함수는 막대하자. 카운트다운 송에서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강조했던 거, 이 14번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 이제 해석을 해보면, 직선 ANBN의 기울기는 이제 3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이제 3이라는 거지. 기울기 나오면은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려야 된다. 이것도 여미백이나 뭐 다른 데서도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은 삼각 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1, 3, 그리고 루트 10까지. 요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이제 가에서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AN이다. BN이다. 그럼 이제 N에다가 뭐 1, 2, 3, 4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요거 나와 있고요. 그런데 나 조건에서 AN, BN 길이가 N 곱하기 루트 10이라고 나왔어요. 오! 그렇구나. 이 빗변의 길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네.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n에다가 그냥 1 집어넣어 봅시다. 샘플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a1, b1은 루트 1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얘를 a1, b1 이렇게 이제 잡게 되면 얘가 1이고 3이고 루트 10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아,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를 a1, b1 이렇게 이제 잡았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에서 얘가 지금 3배인 건데 1 차이 나니까 얘가 지금 3이에요. 3. 3배가 아니라 3이에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근데 이 막대가 몇 배라고요? 요 1 차이 나니까 얘랑 얘랑 2배라 이거지. 2배야. 그러니까 2배니까 그래? 그럼 얘가 3이면은 얘도 3이라는 거네. 얘도 3이라는 거네. 얘가 3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점. 요 점에 y좌표가 지금 뭐라는 거? 얘가 지금 3이라는 거고요. 요 점에 y좌표가 6이라는 거. 뭐, 쉽 계산 안 해도 그냥, 한칸 가면은 두 배인데 3 차이 난다고? 그러면 3, 6이네. 바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지수함수는 막대하자. 그거에 이제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n에다가 뭐 2를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2, 2,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을 때, a2, b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2루트 10으로 바뀌네요. 오호. 그럼 얘가 지금 이게 두 배가 되면, 얘도 두배 되고, 얘도 지금 두배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게 직각삼각형이 더 커져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이 어디쯤 생길 거냐면은 더 기울기는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평행이동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각삼각형이 그려진다는 얘기네. 맞죠? 기울기는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지금 2루트 10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2라는 얘기야. 이렇게가. 그럼 2란 얘기면 우리는 2구나.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지수함수는 뭐 해야 돼? 막대하자니까. 여기, 여기 막대 있고, 여기에서 요만큼 막대가 있는데, 얘가 지금 몇 배라는 거? 두 칸을 갔으니까, 밑이 2니까 2에 제곱해서 4배가 된다는 거야. 4배가 되는데, 얘가 지금 6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지금 6이잖아. 여기까지가. 근데 요거에 4배야. 그러면은 요거 빼고 나면은 요거에 3배니까, 얘가 지금 2, 2,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에 4배에서 8 되면서 2,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선생님 이거 바로 안 되는데 아 그럼 뭐식 세워도 돼요. 얘를 뭐 x라고 놓으면은 뭐 x에다가 6을 더한 게 x의 4배다. 이렇게 해서 넘겨가지고 3x는 6이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거의 지금 y좌표는 뭐다? 2고, 요거의 y좌표는 8이다. 그래서 n이 1일 때에는 36이었고, y좌표가 막대 중심으로 생각할 거야. x좌표는 뭐 지금 뭐 구하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그냥 일단 막대로 생각을 해보면, n이 2일 때에는 2고, 8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찾아줄 수 있다.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중심이 이제 직선 y는 x 위에 있고, 두점 AN, BN을 지나는 원이라고 나왔어요. y는 x 이거 왜 나왔지? 지수 나왔는데 y는 x 이거 뭔가 이제 심상치가 않은데. 근데 이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곡선 y는 로그 2x. 나왔다. 나왔다. 이건 뭐예요? 자, 로그 함수의 정의는요. 로그를 가지고 만든 함수가 아니라 9개 구종 교과서 중에서 8개는 로그 함수의 정의를 어떻게 한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로그 함수 나오면은 로그랑 지수가 역함수이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게 그냥 기본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지. 왜냐면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성질이 아니야. 그냥 뭐 지나가다 나오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봐. 여기 위에 지금 중심이 있어. 그리고 AN, BN을 지금 이제 지난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1, B1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때가 y좌표가 지금 이제 3이니까 x좌표는 로그 2의 3일 것이고, 요걸로 해봅시다. 요게 좀더 편할 것 같네. 얘는 지금 뭐냐면 y좌표가 2일 때니까 x좌표 1일 때 요런 거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쯤 이렇게 있겠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AN, BN 이렇게 잡히는 거죠. 두점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뭐 여기쯤 있으면 되는 거네. 여기쯤 있으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이제 같게 반지름 만들어지면은 되는 거죠. 맞죠? 지금 이제 요거를 A2, B2라고 뭐 그냥 대충 찍은 건데 뭐 사실은 뭐 이거를 그냥 AN, BN이라고 이렇게 놓고 해도 뭐 전혀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정확하게 점못 찍으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돼서 여기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원이 로그 함수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지금 뭘 활용해야 돼? 대칭성을 활용을 해야 되겠지. 자, 중심은 여기 있어. 원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원 곡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내가 맨날 해요. 자, 얘를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대칭시킨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원이 지금 중심이 yx 위에 있고 원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지수 로그만 대칭 관계인 게 아니라 원도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뒤집으면은 요 원이 이렇게 됐을 때그요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어디에 찍힐 거냐면 이게 대칭돼서 넘어오는 여기에 점이 찍힐 거예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올 거라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또 요거 이제 대칭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대칭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겠지. 요렇게 찍힐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원이 봐봐.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 지수 함수잖아.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시킨 게 로그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대칭돼가지고 넘어올 거라는 거지. 지금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사이에 y는 x 있고 그 y는 x의 중심이 있는 원이 이렇게 동전처럼 있는 상황인 거 알겠죠? 그래서 넘기면 이 점과 이 점이 이렇게 대칭 관계라는 거. 자, 나올 게 나왔네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역함수 관계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큰 값을 xn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가 지금 xn이라는 거야? 요 점. 요거랑 요거 만나는 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가 지금 이제 xn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x좌표는 로그 지수 역함수 관계라서 얘의 y좌표, 위에 있는 점의 y좌표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문제를 다시 한번 봤더니, AN, BN이 꼭 얘가 뭐 AN, BN인지 AN, BN인지 안 나와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두 점이 찍히는데 이큰 거에 X좌표니까 요 위에 있는 점에 이제 Y좌표라 이거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 1, 2, 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아까 처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N에 대하여 나왔으니까 1, 2 대입해서 샘플링을 해봤죠? 그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답을 구하게 만든. 시나리오대로 따라가니까, 그냥 할걸 하니까 답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14번 문제인데, 정말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 시나리오. 시나리오대로 그냥 순서대로 읽고 해석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샘플링 해보고 파악하고 교과서 개념 연결시키고 자 이런 것들 뭐각 요소들은 다 기출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x 1, 2, 3의 값은 그럼 이제 아까 1일 때는 9했지, 그지? 1일 때에는 얘가 3이고 6이었으니까 처음에는 6이다. 자 x1이 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2는 n이 2일 때야. 그럼 얘는 2고 8이었어. 그럼 얘는 8이네요. 그죠? 그럼 이제 x3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자, 3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3으로 바꿔주면 되죠. 요거 그 다음에 얘 3, 3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제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그리자. 요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x좌표의 차이는 얼마? 3 차이 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제 3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니까 세칸 오른쪽으로 가면은 막대는 몇 배? 요 막대는 2의 세제곱해서 8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의 8배가 요만큼이니까 요거 하나 빼고 나면 여기서부터 요 직각삼각형 그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배야? 요거의 7배가 되는 거겠죠? 8배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뭐 x라고 하게 되면은 뭐 7x는 그게 얼마다? 얘가 9다. 9. 그래서 요거 요만큼 요 작은 막대가 지금 x는 7분의 9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x 좌표가 아니야. 이 작은 막대 요거 n이 3일 때이 이쪽 점근선에 가까운 쪽에 막대 y 좌표가 7분의 9라는 거지. 그리고 그거의 몇 배? 8배 한게요 y 좌표니까 여기다 곱하기 8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7분의 9, 8에 72.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 다 더하래. 그럼 얘는 이제 14니까 14에다가 7 곱하면 이제 98 더하게 되면은 170이네요. 아, 정답은 7분의 170. 5번이 되겠습니다.